아이쿠, 직원들 안녕. JJ입니다. 아니, 제가 아까 낮에 장을 보러 대형마트에 갔는데 묶음면들이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좀 많이 나왔더라고. 종류별로 하나씩은 아니지만 한 묶음씩 담아왔어요. 맛있을지 궁금하더라고. 지금부터 리뷰 시작. JJTV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볶음면들을 하나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예먹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면 속았지롱. 뭐 근데 그거나 이거나 뭐 맨날 비슷하고 다 비슷하고 비슷하고 그렇죠 뭐, 그쵸? 자,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볶음면, 저는 이거 제일 먹어보고 싶어서, 신라면 볶음면입니다. 한 묶음에 4개가 들어있고, 짜라란. 신라면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게끔 좀 오동통한 느낌인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육개장 사발면스러운 굵기가 아닌가. 냄새는 그냥 신라면 스프랑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느껴지는데, 신라면 뽀개서 생으로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그 스프 남은 거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이 정도 하거든요? 약간 안성탕면은 이 정도고, 볶음면 조미유가 들어가 있습니다. 라면 끓이는 방법은 다른 볶음면이랑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. 기호에 따라 볶아 드셔도 맛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. 볶음면이니까 볶아 봅시다.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안 열어봤네요. 신라면을 상징하는 심볼이 들어가 있고요. 버섯, 콩고기겠죠 이거는? 뭐 요런 풀떼기. 건더기 스프가 생각보다 튼실하다. 끓는 물에 면 넣고, 마스레기 넣고, 플레이크 2분! 면수를 하나, 둘, 셋, 넷. 아 조금 더. 면수 넣고, 스프, 조미유, 볶아! 오케이, 완성!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, 헤이! 아, 무슨 맛으로 라면을 먹을까? 화제 속의 신라면 볶음면은 얼마나 맛있을까요? 어우. 맛있는데? 그냥 이름 그대로 신라면 스프의 맛이 딱 느껴지면서 조미유가 들어가서 같이 볶아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면 소록 흡입하면서 입안에 좀 기름칠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. 약간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야끼소바를 먹을 때 느낌도 있어요. 면에 까만색이 콕콕콕콕콕 있거든요. 너무 기름지지 않게 매콤함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도 후추에서 나온 또 다른 칼칼함이 목구멍을 딱 때려주니까 굉장히 자극적이네요. 김치를 한 조각 딱 먹어줘야지. 맵기의 정도는요,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맵다. 신라면에 물을 덜 넣어가지고 스프는 다 넣고 끓이는 정도의 맛입니다. 맵긴 하다, 근데. 기름이 들어가서 볶다 보니까 느끼한 맛이 같이 들어와서 매운 게 좀 많이 중화되는 듯한 느낌이에요. 후추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아. 아주 매력적인 맛인 것 같습니다. 맛있어. 자, 그러면 오늘의 다음 볶음면,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입니다. 예전에 제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양념치킨 라면이 어디서 만든 거였나, 어느 회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전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. 양념치킨의 느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. 근데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이라, 양념치킨 하면은 처갓집 겁나 맛있거든요. 처갓집 슈퍼슈프림 3팩을 사면은 역시나 4개가 들어있습니다.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라면 한 팩에 4개가 있을까요? 5개가 좀 국룰 아니었나?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가 쏙 빠지고 팩 옆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하나 붙여놔갖고 4 플러스 1 해갖고 5개를 주네? 면발이 굉장히 두툼한 편이에요. 아주 쌩 놀았습니다. 약간 컵라면으로 치면 튀김우동이 생각나는 그런 면발이 아닌가? 액상 스프랑 별첨 스프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아, 불닭볶음면처럼 깨랑 김가루가 들어있고요. 아, 그리고 특이하다 싶은 점이 우동 같은 거 먹을 때 들어있는 이런 후레이크. 오, 일단은 뭔가 찐득한 게 양념치킨 소스 같기도 해요.
오, 느낌이 있다. 느낌이 있다. 일단 끓여봅시다. 끓는 물에 면 넣고 밥은 물 빼놓고 고당 수프를 오, 찐득한데? 비벼! 일단은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. 냄새도 그렇고 소스 먹어봤을 때도 양념치킨의 느낌이 있었어요. 약간 예전에 나왔던 양념치킨 라면보다는 조금 더 양념치킨에 가까운 맛이긴 합니다. 라면 봉지에 이것은 라면이 아니다! 막 이렇게 써있어요.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라면은 라면이에요. 양념치킨 소스의 맛인데 고추장이 조금 더 추가된 듯한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삭바삭한 플레이크가 씹혀주면서 치킨 닭다리 딱 먹을 때 바삭! 그 아시죠? 그런 느낌이 좀 나가지고 재밌어요. 이 후레이크가 신의 한 수가 아닌가. 얘는 그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정도? 그냥 양념치킨 정도의 느낌이에요. 그냥 고추장의 매콤함? 그 정도 느끼면 될 것 같고. 맛있네. 그러면 이어서 다음 볶음면. 네 가지 치즈 불닭 볶음면. 이것도 역시나 네 개가 들어있고요. 되게 싸가지 없는 라면이네요. 4가지 치즈를 아낌없이 넣었다. 냄린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불닭, 모짜렐라, 체다 치즈, 까망베르, 고다 치즈까지 4개가 들어갔나 보다. 아, 싸가지가. 면발 자체는 일반적인 불닭볶음면이랑 뭐 비슷한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가 무거워, 스프가. 특상 소스, 이거는 뭐 불닭 소스겠죠? 근데 후첨 4가지 치즈 분말. 이 분말 스프가 꽤나, 오, 무거워. 이 정도는 아니고, 솔직히. 과장 조금 많이 보태서. 오, 이 꾸리꾸리한 냄새가. 치즈가 수북하게 들어있습니다. 모짜렐라, 체다, 뭐였지? 고다! 고다가 들어갔나, 고다! 면을 끓이고, 얘는 몇 분이냐? 5분 30초. 아유, 더럽게 오래 끓여야 되네. 이것도 면수 빼놓고. 불닭소스 비비고. 4가지 치즈 불닭볶음면 탁 뿌려주면 치즈를 4가지가. 일단 치즈 냄새가 굉장히 꾸리꾸리하게 올라옵니다. 약간 치즈볶이 가루 부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의. 어? 이거 불닭볶음면이랑 치즈볶이 섞인 그런 느낌 아닐까 그냥? 그거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? 확실히 치즈가루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불닭볶음면 먹을 때 특유의 그 라면 삼키고서 혀가 얼얼해져갖고 땀이 막 쫙 나는 그런 느낌까진 아니고요. 확실하게 매운맛이 중화가 됐습니다. 근데 라면이 좀 많이 짜. 치즈볶이 불닭볶음면 두 개를 끓여갖고 섞어먹는 느낌이 아니고 치즈볶이 불닭볶음면에서 면을 하나를 뺐어. 불닭볶음면 소스랑 이 치즈볶이 스프랑 다 같이 때려놓은 느낌이에요. 치즈에서도 짠맛이 있어서 그런가? 오, 굉장히 짜네요. 오, 짜. 제가 평상시에 진짜 굉장히 자극적이고 짜게 먹는 편이라서 제가 짜다 그러면 진짜 짠 건데 꽤나 짜서 치즈 가루를 좀 기호에 맞게 조절을 하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짜냐 이거? 진짜 짠데?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수프를 첨가해 조리하십. 제가 봤을 때는 저 치즈 분말 수프는 한 반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. 다음 라면. 오늘의 마지막 라면. 틈새 라면 볶음면. 빨개떡 있잖아요. 해가지고 엄청 매운데 여기 매운맛에 자부심, 맵부심 해가지고 나는 엄청 매울 거다! 처음부터 먹기도 전에 겁부터 주고는 뭐 이렇게 불까지 나.
아, 막 파이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짜리입니다. 가격이 좀 더 나갔었나 그럼? 얘는 면발이 꽤나 도톰도톰합니다. 오동통면 비슷한 정도 굵기가 되지 않을까? 너구리 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? 어? 액상스프가 있고 건더기 스프가 있습니다. 얘도 튀김가루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양념치킨 볶음면의 그 느낌으로 이거 괜찮던데 볶음면에 들어가면? 자, 맛이 어떨지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5분 끓여야 된대요. 살짝 남겨야 돼. 이 정도 액상스프, 소 약불로 볶아줍니다. 맵기로 유명한 틈새라면 빨개떡 볶음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죠? 뭐 느낌은 약간 튀김가루만 더 추가된 불닭볶음면의 느낌이 아닐까? 맵나? 가만히 있어봐야 돼. 빨개떡은 딱 먹고선 몇 초 있다가 확 올라오거든요? 매콤하네요. 칼칼해요. 불닭볶음면 정도까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감칠맛도 가지고 있고 왠지 모르게 면을 씹을 때 단맛이 막 설탕처럼 막 이렇게 강한 건 아닌데 아무튼 단맛도 느껴지고 매콤한데? 불닭볶음면의 맛에 워낙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뭔가 훅 치고 들어오는 맛이 없이 살짝 좀 밋밋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근데 오히려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잘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이것도 매워하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불닭이 너무 맵다라고 그럼 라이트 불닭볶음면 뭔가 좀 한 방이 없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밋밋한 라면. 불닭볶음면을 드실 때 맛은 있긴 한데 너무 맵고 짜라고 하셨던 분들께 좀 대체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볶음면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JJ가 먹어보지 못했던 요즘 새로 나왔거나 나온 지 좀 된 그런 볶음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한 번씩 먹어봤는데 개인적인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면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1등 신라면 볶음면 정말 맛있었어요. 약간 좀 기름지기도 하면서 기름을 넣고 마지막에 볶게 되니까 볶음면의 네이밍에 충실하지 않았나. 그리고 후추랑 신라면 스프의 그 칼칼하고 매콤함 좋았습니다. 2등은 이 싸가지 불닭볶음면 어우짜 이러면서 먹었는데 치즈 스프가 됐던 액상 스프가 됐던 기호에 맞게 잘 맞춰서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요. 맛이 나쁘진 않았거든요. 제가 이걸 처음부터 다 때려 넣어서 좀 짠 게 아니었나. 자, 그리고 세 번째 처갓집 양념치킨 라면. 이거는 먹는 순간 양념치킨 소스의 느낌이 확 느껴져서 괜찮았던 것 같고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.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4등은 이 틈새 라면 볶음면. 사실 기존에 나와 있는 매운 볶음면들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맛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은 있었나? 뭐 개인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라고. 자,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.